하여간 우리 초심님은 나이가 몇인지 연세가 몇인지 예? 젊은 사람처럼 예. 네, 잘 들어옵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는 사회 보세요. 사회 제가 봐? 네. 아니 초심님 잘 하시는데 뭐. 여기는 지금 정확한 위치가 한남대교에서 쭉 올라오면 좌회전하면 이태원을 가잖아요. 이태원을 가잖아요. 그 좌회전하기 직전에 고가가 있는데 고가대로 밑에 예, 남산터널 들어가는 고가대로 다리 밑에입니다. 한강진역 아 가깝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길거리에 앉아서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요. 예, 하여간 우리 최강욱 의원이 암컷 발언해가지고 뭐 징계 받으셨죠?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는데 예,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돼가지고 다행인 거는 우리 서울의 소리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지금 이제 언론에 디올백이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뭐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동아 조선 사설에서 김건희 너 이제 집으로 가라 막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같이 못 죽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 끼고 가다가 이제 진짜 보수 진영이 완전히 괴멸될 것 같으니까 그런 때까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건희가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가 그만둬?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예, 우리는 이제 점점 팝콘 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양인환 목사님,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우리 김건희 구속속으로 오늘은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 김건희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속시킬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이곳에서 집회를 했죠. 촛불 집회. 그때 피켓입니다. 저도 같이 행진하고 용산 집무실 앞에서 경찰이 가로막아서 정리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발언을 했는데 목이 이렇게 쉬어버렸습니다. 주가 조작, 도로 조작도 모자라 잔고 조작의 주범도 김건희라는 게 밝혀졌고 거기에다 명품, 뇌물, 수수도 여러 번 일삼은 것 확인되었습니다. 인사계의 무혹 불거졌죠 여러분. 최재형 목사님이 직접 들었잖아요. 그 2020년 6월인데 실제로 2022년 9월 1일 금융위원 신규 인사가 있었고 그사가 인수위 출신의 윤핵관이 민 인사했다는 게 당시 금융위원 안팎의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김건희에게 윤핵관들이 전화를 해서 재가를 받고 천거라는 음습하게 천거라는 과정을 최재형 목사님이 실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잠입 취재를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취재는 함정 취재도 아닐 뿐만 아니라 100번 1000번을 양보해도 잠입 취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취재의 계기, 취재의 과정 그리고 취재의 목적이 모두 아주 투명하고 공익적인 것입니다. 다만 권력의 습성상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의 특성상 도저히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언론도 취재를 포기했기 때문에 잠입 취재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기획도 실제로 김승희 의전 비서관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의 검증 없는 행정관 입성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가 정말 큰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님과 함께 명품 수수국을 규탄하고 인사계의 모험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다수 언론이 예면했지만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우리 주말에 촛불집회 있었죠. 역시 또 시민들이 열심히 명품 수수를 규탄하면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서울의 소리 외에도
많은 유튜브님들이 함께 생방송 해주고 계십니다. 안진걸TV, 양희상TV도 지금 함께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널 알려 아, 그렇지. 난지 금요일날 장인수 기자가 안진걸TV와 인생식당TV 나왔는데 그거 본방송만 3만 명이 넘게 재방송만 14만 명이 보고 계십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저 같은 조그만한 유튜브 방송을 무려 20만 가까이를 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도 여기저기 널리 퍼뜨려주시고 또 우리 서울 농성장 널리 알려주시고 시민 여러분 가깝습니다. 한강 2번 주, 한강진역 2번 주에서 걸어서 100m도 안 됩니다. 이 동네 풍광도 좋습니다. 현장으로 많이들 오십시오. 지난주에도 또 제가 왔었어요. 금요일날 왔었는데 백운종 대표님 못 보고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 단체들의 방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행히 그 자들이 없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까지 생방송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지난 한주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양희선 목사님도 지난 한 주에 무엇이었는지 좀 또 목사님으로서 기독교인들이 김건희의 뇌물수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초신님의 정해진 질문 레파토리야. 양 목사님 지난주에 뭐 했어요? 기독교계에서는 뭐래? 기독교계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왜냐면 저는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름 그 교단이나 뭐 학교나 이런 걸로는 뭐 나쁘지 않은데 제가 하고 있는 게 교계에서는 이게 완전히 아웃사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비주류가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주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교계가 뭐라고 하는지는 아시다시피 예, 조용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교회가 예, 자기 반성이라도 하고 신앙적인 영어로 회개라도 해야 될 텐데 예, 근처에도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변상욱 대기자님을 모시고 굿모닝 충청에서 이게 함정 취재가 맞냐, 여러분 변상욱 대기자님은 지금 우리 언론교의 대부 아니십니까? 손석희보다도 더 선배세요. 함정 취재는 무슨 함정 취재냐 한마디로 일가를 하셨습니다. 언론에서도 오죽하면 이제 뭐 함정 취재니 뭐냐 하는 그런 프레임은 이미 끝난 것 같고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것도 개인 사무실에서 사무실 자기가 뭐 이제 그만 폐쇄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넘겨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일부러 계속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편하게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사무실을 활용한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조선 동화에서도 이제 동화에서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설로 야 김건희 이제 집으로 가라 너네 뭐 관저 떠나서 집으로 가서 이제 뭐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라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들이 위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이 수구 세력들이 김건희 껴안고 가다가는 이게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그런 수작을 부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것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애써서 해 주신 것으로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 김건희의 명품 뇌물 그 현장 직접 촬영이 됐죠. 그날 오후 2시 반에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30분 면담을 하고 3시에 또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그 면담 잡은 사람들도 쇼핑백을 두 개인가 세 개 들고 왔는데 예, 그동안 김건희가 그 아크로스타 지하 코바나 컨텐츠에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을지 저는 상상이 됩니다. 뭐 대통령 되고도 그랬는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할 때는 거기서 얼마나 인사청탁을 받고 검사 인사도 이번 대통령 인사도 김건희가 좌지우지한다면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윤석열한테 왜 그 사람 장관 그 임명을 안 했냐 하니까 집사람이 반대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검사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나 지금이나 모든 여러분의 인사는 김건희가 했다고 봐도 되는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네, 김건희가 인사 청탁을 받고 직접 인사에 관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품 뇌물보다도 인사 청탁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소리소리가 일단 지난주에 이게 뭐 북한 공작감이라고 하는 대통령실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명품 뇌물수수 문제로 김건희를 고발은 하신 거죠? 예예 예, 다 했어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발한 콘텐츠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협찬이 급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대선 전에 고발해놨죠. 주가 조작, 도로 조작도 다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공지구 비리도 다 추가로 고발이 되어 있고 장부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라는 것도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도 고발해놨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소리소리가 뇌물수수 문제 그리고 이것을 무슨 북한 공작금이라고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넣고 가짜뉴스 퍼뜨린 대통령실 고소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강덕구 의원과 함께 처음으로 국회에서 명품 뇌물수수 문제, 김영란법 위반 문제, 경호법을 위반한 문제, 그리고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국정농단 문제를 서울의 소리가 지난주 고발한 게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법률가 단체들 죄송합니다. 법률가 단체들이 이번 주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 백 대표님 잘했죠? 예, 예. 그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웬만한 기자회견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국회의원들은요 나서서 뭔가 하기가 좀 껄끄럽고 본인이 뭐 이래서 그런지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나서가지고 의원실마다 의원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의원님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해야 돼요. 우리 안진걸 소장이 나서가지고 직접 계속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예, 활동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제일 지금 기가 막힌 부분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행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의 뇌물 스캔들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언론에 안 나와서 모른다 했는데 이런 법무부 장관 어디 있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하면 법치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대통령 부인이 뇌물 스캔들이 나오면 기사를 보고 알 게 아니라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서 빨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안 나와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 사람이 국회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나 뭐 송영길 대표 등등의 이런 뭐 범죄자다 잡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도대체 이런 자가 요즘에 뭐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이 몇 프로 나오고 있다는데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희사 목사님 한동훈의 지금 김건희 뇌물 스캔들에 대해서 입을 꼭 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한동훈이가 오빠입니까? 김건희가 누나입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희가 누나죠. 예. 뭐 카톡도 몇백 번 하는 몇천 번 하는 사이인데 누나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안 하면 되죠. 그리고 검사를 안 하면 돼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안 나와서 언론 서울의 소리는 언론도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 서신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언론 보고 뭘 알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개판이에요? 이런 잡범이 아니라 저는 잡놈이라고 하고 싶어요. 잡놈 이런 잡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이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놀리면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여간 저는
이제 우리 초심님께서 전에 저희 방송하면서 이제 김건희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소리 지르시면서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이러시는데 에이 또 무슨 뭐 그냥 이 그냥 또 소리만 지르시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 진짜였네. 예, 이게 정말 큰 수많은 문제 있죠. 고속도로 문제, 주가 조작, 뭐 잔고 조작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뭐 국정농단 이 수많은 문제들 중에 이 명품 백 수수권으로 김건희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특검 김건희 특검 윤석열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대통령인데 제가 볼 땐 못 받아요. 그러면 더 수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올 겨울 정말 이제 내년 초에는 선거철 총선과 합쳐져서 보통 일이 아닐 거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힘을 함께 발휘할 때가 된 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죠. 오죽하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한동훈을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윤 지검장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더군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억지로 정말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자 그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던데 저도 한동훈을 절대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관이라면 국민 정치의 봉소자이고 여야 사이에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동훈은 국민 열세를 악용해서 법무장관 직위랑에서 정부를 돌아다니면서 팬사인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선거운동이요 혈세낭비요 장관의 직위를 악용하는 아주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야당과 민주당과 진보세력과 이재명과 송영인과 추미애에 대해서 일개 장관이 어쩐다는 등 얼마나 많은 뭐 돈 세는 소리가 부스럭 소리까지 들렸다는 등 도저히 언론 보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담당 검사가 한동훈이한테 보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을 피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공표하고 유죄 추정을 남발하면서 짓거렸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범죄나 비리 다 드러나도 입도 뻑도 못하는 비열한 겁쟁이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이제 명품 뇌물 받은 게 많잖아요. 드러나고 뭐 언론 보도가 안 돼요. 서울의 소리 오마이티비 스픽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JTBC에서도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비록 함정치재 논란이라고 했지만 다 나왔습니다. 웬만한 데는요. 보수 언론의 사설 칼럼까지 실렸습니다. 언론 보도가 안 돼서 몰랐다? 생 거짓말입니다. 이미 정보 보고 다 들어왔고 이거 어쩌나 난리 났을 것입니다. 해외 순방, 해외 여행 중에 그 장인수 기자가 보낸 카톡이 이미 대통령실과 김건희가 다 확인한 것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락이 몰랐다? 언론 보도가 안 되니까 몰랐다? 우리 유튜브들과 작은 언론을 모욕하는 그런 행태도 괘씸하지만 실제 알고도 모른 척하는 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의 이 부도덕하고 거짓말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국민을 기망하는 그런 태도 반드시 심판해야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수도 없이 많은 대상과 같은 비리가 다 드러나도 한마디도 치지 못하는 비겁한 쫄보 비열한 겁쟁이가 한동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 이 사건을 모른 척함으로써 아예 국민들 사이에서 끝장났다고 봅니다. 이미 법무장관의 자격도 없고 또 비호감이 극에 달한 자였는데 야 그렇게 입만 열면 야당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면박을 주고 은혜를 하던 자가 여당 인사 윤석열 김건희 관련 비리 다 봤는데 징그까지 차고 넘치는데 물어보니까 모른 채 하는 그 모습 잘 됐습니다. 이것이 한동훈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런 자가 총선에 나오면 땡큐죠 땡큐. 정부 여당은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략 대통령실은 들으세요. 우리가 4차 보도하고 후속 보도를 안는 이유는 뭐냐?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면 그게 팩트로 우리는 반박을 하려고 이 폭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5차, 6차 보도해도 지금 보도들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반박이 나오고 우리가 재반박 보도를 하게 되면 언론도 안 쓸 수가 없을 거다. 대통령실의 1차 입장은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가 북한 공작금을 받아서 그 듀얼백을 샀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바로 행동으로 보였잖아요. 그 이튿날 가서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저희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을 해서 지금 그게 서초서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두 번째로 김건희 압수수색 구속 수사를 촉구하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미리 고발을 전날 하고 들어왔는데 과연 대통령실이 입장 한번 발표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실이 입을 다물고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이 보도를 안게 되면 이 사건이 묻혀질까라고 생각할지 우리 양희삼 목사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안 묻혀지고 있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지난 방송만 할 때만 해도 한숨 쉬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뭐 계속 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묻히지 않고,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게 될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가 그냥 넘어가고 국민들이 괜찮아 하고 넘어가게 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도 시민들도 그렇고 또 국민들이 집회에 나오거나 하는 것도 좀 무서워하고 혹시 체증을 당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고 댓글 하나 쓰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이 검찰 이것들은요 실력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겠다고 죄도 없는 양반 잡아넣겠다고 그렇게 탈탈 턴 게 2년 다 돼갑니다.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근처에도 못 갔어요. 또 뭐 자기네 김기현을 위시해서 영남 토호 세력들 그 국진당의 기득권 세력들 어떻게 쫓아내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누구 세웠습니까? 이뇨한 목사는 아니죠? 이뇨한 위원장인지 그 세워가지고 했는데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손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손들고 끝났습니다. 그냥 이게 이런 걸 보면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겁먹거나 두려워할 게 하나도 아니다. 우리 지금 함정치제란 말이 있는데 함정치제 아니고 이거는 탐정치제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작년인가 노란 유지가 하나 있었죠. 그걸 비싼 유지 쓴다고 황교익 선생 등이 그걸 비판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아 그거 누가 놓고 간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최재형 목사 가보니까 벽에가 노란 유지가 쫙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이렇게 거짓말 했는데 이번에 안정근 소장님 최재형 목사가 영상을 안 찍고 이걸 뭐 녹취를 해왔다든지 말로 했으면 바로 최재형 목사는 고발당하고 정신병자로 불렸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로 어떤 잘못을 막는 그런 짓을 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짜뉴스로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보는데 앞으로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예측해 주세요. 예,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특혜다 특검해라 문제제기를 해도 답을 안 하잖아요. 온일용 같은 미친자를 내세워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한테 아무리 고속도로에 들물어봐도 그걸 자기한테 묻냐고 외면하는데요. 바로 그런 전략을 쓸 겁니다. 나 몰라라. 여론이 잠잠해지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번 잘못을 또 덮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백만 천만의 촛불이 되어 횃불이 되어 길거리로 나와야 되고, 길거리 나가기 어렵다면 온라인에서라도 이 수없이 많은 쇼츠들과 서울의 소리와 오마이 TV 스피스 등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뉴스버스 진짜 많이 보십니다. 요즘에 널리 퍼뜨려서 천만, 이천만, 삼천만이 오면 그것이 혁명이 되고 그것이 총선에서 불같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영상이 없이 재정 목사님이 두 번 만나고 와서 인사개만 걸 내 귀로 들었다, 뭐 노란 유지가 사치품인데 안 쓴다고 했는데 보니까 뭐 팬클럽이 죽어가서 전시용으로 줬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로 가래도 뱉고 다 쓰고 뒤에도 엄청 사치품을 쓰고 있었다, 심지어 명품백도 냉큼냉큼 받더라. 만약에 그게 카톡이 안 남아있고 만약에 영상이 없었으면 최재형 목사님을 아마 북한 공작원으로 몰아서 지금쯤 벌써 구속시켜서 입을 막고 사돈의 팔촉까지 탈탈 털어서 가짜 진술을 받아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정권에 지금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전두환 노태처럼 직접 서울에 보면서 상단을 직접 살해하고 병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을 수백 명 학살하고 실종시키고 수백 수천만의 수천의 민주인사들 학생들을 고문하고 간첩 조작하고 죽이는 짓까지는 시대가 이제 너무나 달라져서 못하지만 그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검찰 군부 세력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쿠데타를 저진 것처럼 검찰 세력들이 윤석열 한동훈회를 만들어서 상관들을 모욕하고 억지로 수사함으로써 티끌을 태산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명성을 얻고 정권까지 자탈한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의 세력을 우리가 숙청하고 전도일당을 구속시켰던 것처럼 이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일당을 구속 엄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박정훈 수사관장님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 고속도로 게이트로 불법적으로 탐욕을 자행했던 것, 그리고 이번에 명품 뇌물수수가 딱 걸린 것입니다. 영상이 나오니까 조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공작금이라는 헛소리 했다가 오히려 지탄을 받으니까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침묵모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중요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국회 안 계단에서 총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다 같이 하고 결의대로 하면 언론이 그건 받아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 정도의 명품 뇌물 낼름낼름 받으면 최소 제가 영상만 봐도 세 번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가 대통령인지 알고 내가 대통령이니 내가 이 자리에 올라보니 그건 이미 7시간 녹취로도 내가 짚고 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대통령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하라는 취재 인터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머뭇거리고 무엇을 주저합니까? 인사에도 개입했는데 김건희 인사개입 의혹 국정조사 나서보십시오. 박근혜 최순실보다 훨씬 심각할 겁니다. 최순실이 감옥에서 지금 울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는 조족절이다 이겁니다. 김건희에 비하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울의 소리 농성장과 방송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타도하게 한 방송이지만 그리고 이 명품 수수 의혹을 널리 알리게 한 방송이지만 동시에 제1야당과 범 정치권이 이 문제에 특검과 국정조사와 전면적인 투쟁으로 대응으로 나서도록 촉구도 하고 호소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일걸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 뒤에 지금 건물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김건희가 사는 김건희 집이 있는 데가 한 250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엄봉선언에 농성을 해가면서 김건희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속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농성할 계획인데, 양희삼 목사님. 네.
지금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곧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어떤 사람은 이 명품 수수권을, 명품 뇌물권을 특검으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건 증거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할 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건지, 이번 건은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이거는 수사 상황을 보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때 국정조사 특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심님은 아직도 우리 검찰에 뭘 기대를 하시나 봐요. 뭘 수사 상황을 봐. 수사 하긴 하겠습니까? 아니 동영상 김학의 동영상 나온 것도 그런 것도 거짓말로 아니라고 하는 놈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물론 모든 검찰을 다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부 검찰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 특검의 조건 자체가 사건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이놈의 이 검찰 독재에서 도대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넣자고 하는 거라서 저는 초심님 생각과 좀 다르게 할 때 해야 된다. 같이 넣어서 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양희삼 목사님과 달리 우리 검찰 2,500명 되는 검사 중에 윤석열 추종자들은 한동훈 전 감찰부장이 얘기했듯이 백수십 명 뿐이 안 된다. 나머지는 다들 이 사건들을 제대로 보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들면서 아무튼 이번 그 김건희 뇌물 스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서 서울시가 2차 폭로, 3차 폭로, 또 4차 폭로, 또 우리가 수사하는 검사가 우리 증거 좀 달라면 충분히 우리가 제공하고 이렇게 갈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진걸 소장 일본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원칙대로 나면 주가 조작은 특검으로 보통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조작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검으로. 그리고 사실 이건 특검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수사하면서 코바나 컨텐츠와의 연관성을 수사하면서 코바나 컨텐츠에서 명품 뇌물 수수가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확대해서 수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주가조작 특검법을 살짝 개정해서 이것까지 포함하자 고속도로 조작이랑 명품 뇌물 수수 조작까지 하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어쨌든 검경이나 공수처 내에도 양심 세력이 일부 있을 것이고 이미 윤석열 한동훈의 극대노하고 실망한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까 특검이 가기 전에 사실 이 명품 뇌물 수수 문제, 김인왕법 위반 문제, 인사개입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백운영 대표 말씀처럼 뜻 있는 수사기관이 누구라도 나서라 라고 촉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중앙지검에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 수사기관이 나서게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나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같은 법률가들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공수처나 경찰에도 야 이건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다 증거까지 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인사기획도 했다 그냥 전격적 수사해라 압수수색도 하고 이렇게 양동작전을 펼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서울중앙지검을 압박을 하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공수처나 경찰에 또 고소를 해가지고 그 수사기관들 또 너날 것 없이 나서게 만드는 전술을 쓰고 그래도 수사가 안 될 것 같고 완전 장악됐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 이것까지 수사를 하게 동국민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하는 다양한 전술을 고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곳이 몹시 춥습니다. 농성을 계속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발언하면서도 그리고 지난주에 촛불집회를 여기서 해가지고 용산관역까지 행진회까지 시민들이 아주 많이 와서 힘도 많이 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백 대표님 이제 많은 분들이 농성을 언제까지 무기한이라고 들었는데 또 24시간 여기에서 다 계신지 그런 농성장 오는 요령도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이 농성장은 한강진역
이번 출구에서 나오면 뭐 2-3분 거리가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 남산에서 내려오는 한남대교 쪽으로 가는 노타리죠. 이태원과 만나는 삼거리 노타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성은, 저희가 이 농성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또 윤상철 검찰이나 이 수구 언론들에 의해서 묻혀질까봐 농성도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또 우리 서울예술에는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성을 시작했는데, 농성은 취소한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설 때까지는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농성은 월요일날 한 10시쯤 시작해서 토요일날 밤 10시에 끝나고, 우리 박성호 목사님, 목사님이잖아요.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 해서 주일날 하루 쉬고, 6일하고 하루 쉬고 해서 이어가는데, 영하 10도든 20도든 뭐 관계없이 경찰이 현재는 뭐 담요도 못 들어가게 막고 전기 난로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뭐 추우면 그러겠죠. 제가 여기서 얼어 죽으면 경찰이 인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줄 거라고 믿어도 쉽지 않고, 이 방송을 보는 대통령실이나 경찰은 오늘 밤에 여기서 밤을 새울 거니까 전기 날라오고 이런 그 불 깜깜하잖아 여기는. 불은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단식은 이제 농성은 김건희가 수사를 받아서 주소한 포트라인 쓰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그때까지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지금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네덜란드 갔잖아요. 쪽지비도 낯짝이 있더라고.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미국에서도 알 거 아니야. 미국 정상도. 창피해서도 나 같으면 나는 못 간다 하든지, 저 네덜란드 가는 걸 좀 미루든지 하지. 오늘 같이 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덜란드 총리가 내년에 퇴임을 한답니다. 그럼 뭐 하러 간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빠 다음 달은 네덜란드야, 뭐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또 뒤에 숨겨져 있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박근혜 최순실의 비자금, 그게 어디 은행에 이게 리프레시를 해야 된대요. 10년이 만기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다, 양심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손을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덜란드를 간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초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초심님이 조금 약해지신 것 같아요. 무슨 뭐 검찰 수사가 어떻고, 또 뭐 윤석열이 양심이 있니 없니. 아니, 본인 말씀으로 정신병동을 방금 뛰쳐나온 놈 같은 놈이라고 말씀하신 게 몇 달 전인데,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간들은 껍데기 쓰고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안 그래요, 초심님? 예, 그래 맞습니다. 예, 양희삼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나온 놈 같은 게 윤석열에 얘기했는데, 이번 제가 이 집회 들어오면서 경찰한테 법대로다, 법대로 집회다, 이거는. 우리도 법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도 법대로 하고, 법무부 장관도 법대로 하고, 검사들도 법대로 해달라고, 법대로라고, 이렇게 집회신고에도 법대로 집회라고 오늘 집회신고 새로 오고 왔는데, 약간 불허해서 이번에도 불허하면 소송하려고 가처분 받으려고 집회신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4시간 집회 농성을 하는데 12시까지만 하고 새벽 6시까지는 전부 치우고 사람만 앉아있으라는데, 경찰도 귀찮고 우리도 귀찮잖아요. 우리가 법대로 집회라고 썼는데 판사님이 보면 법대로 하는 사람 부러워진 않을 거라 보니까, 또 경찰들도 우리가 여기서 한 10시쯤 하고 조용히 농성하면 퇴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12시까지 있다가 하면 이 짐 실는 거 검사해야 되고, 아침에 또 와가지고 뭐 천막
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거 아, 귀찮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집회 법대로 집회 김건희가 법대로 처벌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렇게 집회 농성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소장님. 예, 김건희, 윤석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예. 예측 전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예속품이 되지 않도록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또 정치검찰 놈들 간다니 경찰에는 양심적 세력도 많아서 많은 응원을 보내드렸는데 무슨 사회적인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막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리 밑이나 아니면 전철역 입구에 한적한 곳에서 농성하겠다는데 그걸 방해한다? 윤석열 김건희한테 지시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아침에 출근도 늦게 하고 퇴근 시간도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들쭉날쭉한 이 자들 그 자들의 비리부터 폭로하십시오. 경찰들은 이 일대 경찰들이 있으면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얼마나 황당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또 김건희가 그바나 컨텐츠에서 몰래 밀실에서 뇌물을 받고 로비를 받고 향응을 명품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는데 그걸 다 알면서 뭐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그냥 정말 주관적인 희망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올해 안에 끌어내린다 이런 말은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열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올해 안에 끌어내린다 뭐 올해 6월 안에 끌어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었지만 그때도 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안에 끌어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배훈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3%인 150만 명 정도가 길거리에 나와야 되고 탄핵 여론이 7, 80%는 달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여러 요인으로 제가 여러 말씀드린 여러 요인으로 거기까지는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죠. 명품 뇌물 수수가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한동훈이 오히려 외면하고 피호하는 꼴을 보면서 국민의 분노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변수가 되어서 올해 안에 얼마든지 또 총궐기는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그것을 잘 준비하고 제안을 드리자.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2010년처럼 겨울에 6달 동안 나와서 끌어내리는 거 그 방식 말고 온라인에서 들끓는 여론으로 또 총선에서 야권이 200세 이상 돼서 단박에 탄핵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언제 끝장날지 어떻게 무너질지는 유동적이고 시나리오가 여러 개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 또 제가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또 국민의 뜻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은 하되 여러 시나리오를 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소할 거 고소하고 방송할 거 방송하고 알릴 거 알리고 집회할 거 집회하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한테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그런 행동 같이 하는 거죠.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잘 아는 범민주의사 18명이 이번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투쟁에 즉각 나서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생방송했는데요. 즉각 퇴진에 나서되 안 되면 총선에서 압승해서 민주당이 혁신하고 그 다음에 탄핵하자라는 이 중에 두 가지 신화를 제시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희도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만으로도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고 최대한 국민들과 함께해야 돼 도저히 국민들이 총궐기를 안 해서 조금 늦어지면 총선 때 반드시 압승해서 몰아내는 전략을 써야 했었는데 다만 이준석이가 곧 탈당을 한다고 오늘 이야기도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경우에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겠다 생각하면서 급속도로 상당한 세력이 이탈하게 되면 12월 전후에서 또 굉장히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촛불행동도 그렇고 우리 소리소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그렇고 또 나머지 뭐 윤석열 퇴진본부도 그렇고 좀 다 같이 모여서 총궐기라는 작전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예, 안익을 소장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100만 150만 나와야 쉽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즉 윤석열을 몰아내고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양희선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미래를 보는 눈이 보통 사람보다는 좀 더 밝을 거 아니에요. 아, 윤상을 김건희가 언제쯤 끌려 나올 것 같아요? 요즘은 목사보다는 점쟁이들이 천공이 판치는 세상이라서 목사는 매가리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마음이냐. 저는 시민들이 저희 길거리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그러면 진짜 무관심하거나 혹은 다 네가 알아서 헤쳐먹으라 라거나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떤 분이 아니고 김태형 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국민들의 70% 정도가 이젠 그냥 윤석열 그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고 있다고. 70% 정도가 혐오하면요 뭘 해도 국민의당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원내대표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가서 그것도 우리 안진건 소장이 주선하고 해서 고속도로 게이트 뭐 국정조사하고 해라 하면서 그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면 민주당이 이번에 무슨 뭐 검사 탄핵할 때 역풍 불었습니까? 지지율 또 빠지고 떨어지고 그랬습니까? 역풍은커녕 아니 무슨 바람이 불었어야 역풍이 불죠. 민주당은 바람도 안 불고 있는데 무슨 역풍 타령을 하냐고요. 이 정도 시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윤석열, 윤석열 타도 하면 뭐든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쭈뼛거리고 혹은 너무 눈치를 보고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고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걱정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해도 나는 무슨 뭐 대통령 그 뭐야 국회의원 해먹고 배지 달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워지고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나라에서 보도도 안 해서 그렇지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서 그렇지 요소수 사태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들은. 그런데 지금 뭐 그 망해가는 회사들 폐업하는 회사들 지금 우리 그 자영업자들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난립니다. 제발 국회의원들이고 제발 정치인들이라면 이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 상황을 좀 돌아보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놔야 윤석열 찍은 분들도 다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좋아 손가락을 자르지 어떻게 손가락을 자르겠어요.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받들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마음을 180석에 가까운 그 마음을 그렇게 뽑아줬으니까 또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좀 분명한 액션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본인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본인들이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 타도 집회를 하고 나와서 피켓 들고 시위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 다음 총선에서 당선이 되기가 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양희삼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김건희 명품 이게 영상이 공개되면 나는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당 정의당 등등이 이걸 우리가 좀 얘기하겠다고 자료 좀 달라 이럴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던데 처음에는 이게 뭐 함정 취재니 해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한 10여일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함정 취재도 아니고 탐정 취재고 아무 문제가 없는 위장 취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재형 목사는 이명수 기자와 작년 3월에 만나가지고 이명수 기자와 상의를 하면서 명품도 갖다주고 그 취임식에도 갔고 또 150명 만찬에도 갔고 다 이렇게 취재를 진행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혹여는 댓글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열하게 그랬냐 하는데 만약에 저 최재형 목사나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가 이걸 안 했더라면 김건희가
얼마나 더 많은 뇌물을 받고 대한민국이 뇌물 국민 저 민국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언론인들도 지금 몸을 사리고 제대로 보도를 안고 YTN은 최재형 목사를 2시간 동안 취재를 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근데 안 해. 지금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 지금 직접 취재한 YTN 같은 데는 웬만하면 이거 특종으로 단독으로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MBC는 어떤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냐. MBC의 장인수 기자가 MBC가 보도를 안는다니까 가지고 나오니까 MBC가 함정 취재권을 제일 많이 비판하고 있는 방송국이 MBC입니다. 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정 취재라 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어떤 이유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김종배 뭐 이런 사람들이 장인수 기자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범죄다고까지 얘기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보다고 서울의 소리나 장인수 기자를 비판하는 부분에 안진걸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함정 취재가 아닙니다. 자, 어떤 멀쩡하고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선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먹는 물에다가 마약을 타고 야 너 마약 먹었어 사진 찍고 영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몰아가는 게 함정 취재죠. 어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일단 남북한 한반도 평화 같은 것으로 윤선 정권의 불장난 전쟁 시도를 막으려고 하는 아주 애국적이고 지고지순한 의도가 일단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을 했는데 너무나 쉽게 대통령 부의 행사장이 뚫리고 경호 현장이 뚫린 거 아닙니까? 그거 역시 김건희로 권력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라는 공익적 또 비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났더니 샤넬 선물 갖고 왔다니까 내일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이 몰래 찍었습니까? 그것을요? 가서 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남북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요? 금융위원을 누구를 시키라고요? 국정농단 인사개입한 것을 듣고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나게 생겼다. 김건희가 최순실보다 더하다. 그러면 다음에 잠입 취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샤넬 향수품에서 더 비싼 디올을 명품백을 준비했더니 중저가 선물 때는 연락도 안 하던 자들이 내일은 들어와라라고 답을 준 겁니다. 어디에 함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갑자기 김건희한테 샤넬 향수와 디올백을 뭘 갑자기 본인 동의도 하지 않는데 본인 거절했는데 주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었습니까? 최재형 목사가 무슨 사적인 복수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고 거기에다가 국정농단 개입하는 이야기까지 직접 들어보니 큰일 났다 해서 잠입 취재입니다. 잠입 취재.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언론학이 있습니다. 또는 방금 여러분들께서 말한 것처럼 탐정 취재죠. 탐정 취재. 탐정이 돼가지고 인사계의 무혹이 끊이지 않는 국정농단이 끊이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찍어야죠. 아무도 보도를 안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한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묻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던 기자는 다 쫓겨나고 다 고소당하고 아예 기레기가 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가 되었고 한동훈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꼬리를 치는 강아지들이 된 놈들인데 그러면 이렇게라도 보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성 언론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괜찮은 곳이 MBC이지만 MBC마저도 이런 보도까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윤석열 한동훈 이동간의 언론 장악이 무섭고 위협적이었던 걸 우리가 또 감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MBC나 KBS 내 YTN 내 뜻 있는 언론인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런 보도조차 못합니까? 도대체 그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나라 막아먹고 있다 당신들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고요. 그래서 기존 매체가 보도하지 않아도 여기 오늘 또 정말 대구에서 안혜욱 선생님 또 안혜욱 TV로 생중계하고 계시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까지 대구에서 올라오시고 우리 김대현 TV, 향숙 TV, 철이미디어 TV, 사자우 TV 뭐 제가 우리 개딸 삼촌 TV 정말 많은 TV들 오셨 지금 양희삼 TV, 안진걸 TV도 생방송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인수 기자가 임세은 TV하고 안진걸 TV에 나오셨는데 그거 지금 20만 명 봤습니다. 제 같은 조그만 유튜브에서 결국 진실은 뚝이 확 터지게 돼 있습니다. 민중의 눈가귀는 못 막습니다. 다 벌써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야 김건희가 명품 받는 거 봤냐? 황당하더라. 가래도 뱉었대. 인사에도 개입한대. 지가 대통령인지 안돼. 그때 전시품이라 했던 노란 유지 막쓴대. 아이고 진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죠. 토요일날 집회 때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가 인생조작, 경력조작, 논문조작에 의해서 주가조작, 그 다음에 잔고조작, 도로조작까지 다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7시간 녹취록으로도 또 밝혀냈고 이번에 명품 뇌물 동영상으로 서울의 소뜸이 정말 서울의 소뜸 나중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필리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서울의 소리에서 제가 또 고발에 나서고 아 우리 슈퍼미디어 TV도 오셨네요. 정대택 TV도 오셨고 제가 빠짐없이 다 소개해드렸죠? 잼삼촌 TV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만 말 못했는데 아 강녀 TV 계시고 저 선생님이 여기 바로 앞에 아니 김대현 TV 말고요. 아 김상중 TV까지 저희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 그래도 언론노조 기자협회 각 언론사에 있는 뜻 있는 기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예,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누가 이걸 해야 되겠냐? 예,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촛불 시민, 또 깨어있는 시민, 또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어저께 내가 과거에는 일베 사이트에 아이디가 6개나 있었어요. 전투를 많이 해가지고 잘리면 또 만들고 했는데 어제 도대체 일베들은 뭐하고 있냐 했더니 갔더니 윤석열 욕만 왜 일베 사이트가 윤석열 욕을 그렇게 하는지 나 어제 몇 년 만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 윤석열은 일베도 버린 모양이야. 근데 이 윤석열을 붙들고 있는 윤핵관이나 국민의힘 김기현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김건희, 예,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예, 거부권 행사에도 제 의결 들까봐서, 뭐, 공천, 아, 뭐, 대충, 예, 공천 예상하는 거죠. 예정하는 사람들을 늦춘다는, 공관위 설치를 늦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 양희사 목사님, 국민의힘 의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좀, 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실 말씀. 아, 이래서 되겠냐?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알면 간첩이죠. 예. 잘 알고 싶지도 않고. 예. 알 필요도 없고. 예. 나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왜 그랬느냐? 최근에 그쪽에서 여론조사를 총선 관련한 걸 돌려봤나 봐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백석도 안 나오게 생겼다. 그런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뭐 나라 생각해서 그런 기사를 쓰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그만 뭐 집에 가라고 그런 기사 쓰겠어요? 지들이 같이 수장될 것 같고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진보는 이념을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고 보수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자, 국민의 극진당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 말씀하셨지만 특검 안 받으면 김건희 특검 안 받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안 받으면 진짜로 이거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뭘 나라 생각해서 그러겠냐고요.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민주당이 저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내부에서 먼저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자기들을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이다. 내부 분란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 윤석열이 과연 김건희 특검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입니까 지금? 김건희가 실질적인 대통령인 나라에서 김건희를 빵에 보내는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목소리 높여서 김건희 잡아넣으라고 얘기해야 되고 수사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라면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물론 모릅니다. 재선은 제가 보니까 일주일 전에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선거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러니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끝까지 잘 밀고 나가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지금 여당에서도 탄핵 안 받으면 특검 안 받으면 돌아서겠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200석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탄핵에 대한 것도. 그러면 그때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때는 진짜 길거리에 다 나와서 외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국민의힘 대변인한 자가 윤석열한테 거부권 행사하겠답니다. 아마 거부권을 행사라고 이야기하는 놈들만 공천을 받을 거예요. 김건희가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대변인이 박정하라는 자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자,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거부하면요. 온 국민이 윤석열 국민의힘당을 완전히 거부할 겁니다. 그렇게 맞받아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서 특검이 출범하면 총선 조례에서 열심히 수사해서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온갖 불법 비리를 모두 밝혀내고요. 주가 조작도 김건희만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 조작 세력이 커버나 컨텐츠 세력으로 엮여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세력이 왜 김건희에게 주가 조작에서 몇십억의 특혜를 줬겠습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비호를 받기 위해서 뇌물로 줬다는 게 증권노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윤석열의 범죄입니다. 잔고조작 사건에서도 사채 피해자들이 김건희가 주가 잔고를 조작했고 그 다음에 사채업자들 돈을 빌리러 올 때 최은순이 왔는데 사위가 고위검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진술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특검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자들을 국민적 골기로 확 쓸어서 광화문에서 정치적으로 처단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때까지도 처단 안 되면 총선에서 완벽히 거부해서 퇴출시키거나 이런 두 가지 길이 있겠죠.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몰아내고 거부 안 하고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면 그 자체로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가 모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든지 다 좋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정치검찰에 출석하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라. 양들이 사자가 되는 그날까지 그 로빈 후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걸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 우리 뜨거운 유튜브 여러분, 일어나고 또 일어납시다. 양들이 사자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국민들이 광장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쏟아 나와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처단하는 그날까지 일어나고 또 일어납시다. 예, 안진걸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저는 서울의 소리는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 김건희 구속 투쟁을 할 겁니다. 차라리 총선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집회도 나올 텐데 총선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정치권이 매우 혼란스럽고 뭐 이준석이는 27일 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탈당하면 알겠지만 또 이낙연은 또 뭐 당을 새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감정의 골이 좀 있는 거는 이명박 때 이낙연이 4대강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뭐 이명박과 함께 상당히 희낙낙 그림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상당히 분노가 있었죠. 이명박 정부와 투쟁하는 저로서는 이명박과 함께 서 있는 사람도 미울 때니까 안진걸 소장님이 옷을 얕게 입고 와서 매우 추운 것 같은데 이번 현재 혼란스러운 정치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치죠. 예, 뭐 이미 반란 끝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그렇게 간을 보다가 윤석열하고 대타협 협잡할 거라는 소리가 받아오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이가 그러면 그 정치는 영원히 끝나겠죠. 탈당해서 우리는 함께 싸운다면 그때는 이준석에게도 길이 열리겠죠.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께는 단호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말리고 다 말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말립니다. 총선 앞두고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니까 하나라도 세력 버틸려고 말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근데 그걸 모욕하고 조롱하고 나가서 무슨 이준석이니 금태섭이니 유호정이냐고 한 당을 만든다? 저는 천하의 역적이 될 것이고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뭐 저열한 탈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자들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 달라붙어서 더러운 권력의 떡고물로 정치 생명 연장하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 탈당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 게 민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큽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민생경 이슈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맨 자기를 키워준 정당에 대해서 당대표에 대해서 우물에 침을 뱉는 그런 행태들 지겹습니다. 정말 무관심합니다.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양심과 상도가 있다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 싸우는 길에 동참하고 탈당이니 뭐니 하면서 극소수라도 또다시 대선전처럼 윤석열 품에 안기는 그런 더러운 짓 비열한 짓 하지 마십시오. 예, 양인사 목사님.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치사를 보면요. 예, 독재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선거 때는 어떤 공작을 폈냐. 야당을 분열시켰어요. 아침에 임원영 소장도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지금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야당이 분열돼서 윤석열한테 어부지리를 줄까 두렵다. 저도 많이 걱정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한테 야당을 분열시켜서 그 야당의 힘을 빼는 그런 전략을 지금 윤석열 정권도 쓰고 거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준석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윤석열과 달라붙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낙연이 그전에 사쿠라 정당 있죠. 유치송이 이런 사람들 사쿠라 정당의 당수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 좀 해주세요. 이낙연이 나간다고 뭐 누가 신경 씁니까? 말이 좋아. 민주당이지. 민주당 안에 계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낙연 나간다고 막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이낙연은 그 지지 기반이 무슨 이념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호남밖에 없어요. 호남.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고향이 영광입니다. 근데 영광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기어 나왔는지 진짜 내가 싸다구로 한 대 갈기고 싶은 심정인데 지역 기반의 이낙연 지역 기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남 사람들이 물론 뭐 안철수한테 한번 당한 적도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그 의식과 민도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탈당한다고 해서 이낙연 따라가고 이낙연 지지할 호남 사람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탈당도 못할 것 같고, 지금 그냥 우리 나 지분 그 공천 지분 줘, 저는 그런 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분열, 초심님 말씀하셨는데 야당 분열? 분열은 무슨 개코나 떨어져, 요만큼 떨어져야 하는 게 무슨 분열입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분열도 아니고요. 걱정 허덜덜덜 마셔야 되고. 아니 조홍천, 무슨 이원욱, 이상민 기어 나갔지만 그런 사람들 나가는 게 뭐가 무슨 도대체 대수입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예?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고 하세요, 지금 제발. 그러니까 저는 분열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좀 무게감이 있고 그런 분들이 뭐 탈당을 해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뻔히 알던 그런 사람들인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어찌되건 지금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뭐 조금 요즘은 좀 사이다에 김이 빠진 것 같아서 저도 좀 어떨 때는 아이씨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사연이 있겠죠. 누구는 그래요. 민주당을 잘 아시는 분은 그래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도 이재명이 가서 그 정도 하는 것만으로 정말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막 개혁정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득권 정당이었습니다. 그 정도도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때고, 어디서 무슨 뭐 탈당이니 뭐니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분열은 개코나 무슨 분열도 아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양희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 과거에 우리가 야권 분열 독재 정권들의 행태에 우리가 이제 죽지 않겠죠.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SNS도 없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한테 사쿠라 야당들 만들어가지고, 예, 정치자금 줘가면서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양희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지역구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오신대요? 노무현 대통령 사위 있죠. 곽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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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그 사람이 오늘 종로에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네, 안진걸 소장님 응원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곽상은 변호사는 뭐 제가 같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전기 요금 부과 체계가 서민들이나 중산층한테 불리하게 대해서 소송도 하고 저도 같이 문제 제기됐는데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 정신 이어받아서 종로에서 당선되셨었잖아요. 예전에 곽상은 변호사님 최재형 천하 최악의 배신자이자 비열한 개주의자 최재형을 심판하는데 선봉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또 6시 10분에 안진걸 TV가 있어가지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짧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추운데 정말 우리 유튜버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강녀TV,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사자우TV, 김상중TV, 김대현TV, 향숙TV, 철이미디어TV, 슈퍼미디어TV, 잼딸삼촌TV, 정대택TV, 아내욕TV, 안진걸TV, 양이삼TV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개했습니다. 예, 저기 제가 좀 노인들하고 방송을 하니까 뒤에 옆에서 둘이 떨고 있는 거 보니까 젊은이로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지금, 예, 농성장 한강진역 2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예,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좀 날씨는 기온은 춥지 않은데 좀 쌀쌀한 날씨입니다. 예, 오늘 밤을 또 여기서 지새우고 토요일날 까지 지새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저희가 이거 하는 거 서울에서 내가 뭘 어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또 장인수 기자는 직장을 버리고 나와서 이걸 보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한 데 대해서 이걸 무의로 끝난다면 제가 그 사람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이명수나 또 장인수 기자 또 지재영 목사, 또 고생하는 안진걸 소장, 양희삼 목사님, 꼭, 예, 제가 김건희 구속시키는데 자신 있게 꼭 이뤄내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